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 꿈의 비밀 온천 근처에 여기 사당이 하나 있는데 위치를 못 찾아서 계속 헤맸거든요. 결국에 위치를 또못 찾고 끝나긴 했어요. 일단 계속 위치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일단 포기 각이긴 한데 너무 높네요. 올라가려더니 이쪽이거든요. 이쪽에 지금 뭔가 있네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빠져버렸습니다. 별로 안 높아서 다행이네요. 다행히도 물에 빠졌는데, 데미지가 별로 없었어요. 다시, 지금 스태미너 좀 채우고. 아, 저기가 입구인가 봐요. 아, 저런이 내가 못 찾았지. 멍청한 짓 하고 있었네요. 뭔가 폭파하고 들어갔던 느낌이라서 계속 찾았던 것 같은데. 여긴가요? 들어가야 되는 거야, 설마? 안 들어갈 순 없나? 다행히 데미지를 입을 정도의 추위는 아닌가 보네요. 카마라히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포인트 찍었고요. 이거 찍으려고 거의 한 두세 시간은 소비한 느낌인데. 아무튼 어디 나가 있는 게 쓸데없나? 아이고, 죽을 뻔했네요. 버섯 꼬치로 채우고. 아이스 추추 있네요. 그냥 가죠. 혹시라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었나 봅니다. 왜 이래? 자, 그럼 여기 스탬프 찍은 거 삭제하고요. 요쪽 다 돌았고, 그러면은 요렇게 올라서 형제 바위. 아, 저번에 사신술을 해야 되는 퀘스트라. 자, 그러면은 나와서. 이쪽은 지금 사당 알림이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산도 안 갔고 여기도 안 갔으니까 이쪽을 가볼까 합니다. 일단 나가야 되죠. 자, 어디까지 올라가나요? 길이야. 길인가 보네. 깨놔가지고 바람 타고 올라갈게요. 건너편에는 왜 이래?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. 여기
저기 리절프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이거 안 되겠다. 어차피 아래인데. 자, 스태미너 좀 아끼고 넘어왔고요. 왼쪽에 리절프스가 또 숨어 있는 것 같아요. 여긴 옥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넘어갈게요. 자, 정상적으로 올라왔고, 현재 이 위치인데, 이렇게 넘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쪽 주변도 한번 가게 되는 거라서. 근데 엄청 멀긴 하네요. 등반을 해야 되나? 등반을 안 해도 되는 곳이 있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. 산에 타고 있습니다. 카이라의 대륙의 사당은 거의 다 찍은 것 같긴 해요. 사신습 진행해야 진행할 수 있는 사당도 좀 있긴 한데, 그거는 뭐돈 내고. 돌아서 올라가겠습니다. 시간 차이는 이쪽이 좀더 빠른 것 같아요. 돌아가는 게. 그렇게 높진 않은데. 가파라서. 스태미나 아끼면서 올라가기가 좀안 좋은 것 같거든요. 자, 늑대떼가 보이니까 칼을 기사의 검으로 좀 바꾸고. 다가오면 때릴려 했더니 안 다가오고 도망가네요. 사당 하나 찍고 시작하니까 그나마 괜찮네요. 여기서 페러세일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. 키스는 버리고. 아이고. 맞으면 사망. 지금 요정이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. 화살이라도 날라면 큰일인데. 이렇게 많이 나왔어. 전력적으로 도망갔습니다. 돌 던지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난리야? 갑자기 다섯 마리나 되는 한 번에도 저 정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,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진 않아서. 지금 같은 경우는 퇴로를 거의 막히고 진행한 거라서
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.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요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한 거라. 나무 좀 뭐야? 뭔가 있을 것 같은 나무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관심 없으니. 보물상자인데 트레저는 아니겠죠? 트레저 옥타가 아니었고 특급 짐승고기와 상금 짐승고기를 얻었습니다. 루비네요. 자, 이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꽤 높네요. 뭔가 제자리 걸은 느낌이지? 그건 아니네요. 내려오긴 했습니다. 지금 여기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. 여기는 코로그 퍼즐인 것 같은데 저기 하나, 여기 하나 돌이 두 개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리잘포스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. 그냥 스탬프만 찍어놓고 다시 오게 되면 가죠. 넌 왜 떨어졌니? 자, 이쪽으로 해서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. 좀 짧아 보이죠? 비는 아닌데 날씨가 비는 아닌데 물방울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. 자, 미끄러질 위치인데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점프하면 될 것 같고. 여기 돌까지 해서 3개인가 봐요. 자, 저기는 사당이 보이는 것 같고 현위치 여기입니다. 이쪽 돌에 올라가 보죠. 응? 이건 뭐야? 오팔이 왜 이런 데 있어? 뭐 바위를 깬 게 아닌데 오팔이 있었습니다. 수상적인 갈래길인데 이런 데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게 나아요. 몬스터가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서. 코르그겠죠? 맞았습니다. 빙고. 자, 그러면은 저 희귀 광상인 것 같고 광상이 하나 더 있네요.
바지 두 개. 뭐가 나온 것 같은데? 아, 해골이구나. 지금 화살이라서 맞으면 사망각인데 쫓아오진 않네요. 이쪽은 아마 지도 끝일 텐데, 여기 못 나갈 거예요. 사당 소리도 없고, 한적하죠. 깜짝이야. 쓸데없는 데서 놀라고 있습니다. 원래 잘안 놀래는데. 고고 제비꽃인 것 같고요. 여기 뭐 주둔지 같은 거겠죠? 뼈처럼 보이는데. 용골드피라고 써 있습니다. 확실히 짐승이래. 늑대가 한 방에 죽는 걸 보니 난이도가 확 떨어진 게 느껴지죠. 이제 날씨도 괜찮아졌으니 의류를 벗을게요. 바위록이랑 추추. 여기도 늑대네요, 그냥. 광상이 몇개 보이긴 하는데, 광상 찾으러 돌아다니는 건 아니니까. 위치 밤의 언덕이라는 곳 근처고, 온 김에 코오산이라는 산까지 가볼까 합니다. 계속 바뀌죠. 전뭐 주둔지 같고. 마을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. 저 사신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, 하늘에서 날고 있는 걸 보면 빼박이죠. 자체가 한 번쯤 놔도 될것 같은 경사인데, 나 괜찮은 경사네요. 요즘에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움찔움찔합니다. 원래 등산 잘했는데. 전에 할 때는 뭐 포션 안 먹고도 다 등반하고 했거든요. 너무 안 해서 그런가. 그냥 빗반사였나 봅니다. 사당인가 해서 쳐다봤는데. 자, 코호산이 오른쪽에 있습니다. 요 산이고요.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등산 위주로 온 거라, 등산 위주가 아니지.
뭐라고 해야 돼? 이런 다 놓쳤어. 뭐지? 마법관 위주로 돌아다녔던 거라. 주변에 그렇게 많이 안 돌았거든요. 요정 역시 요정이 무질라니까 풀만 매도 바로 나오네요. 아까까지가 운이 좋았던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요정이 한 마리 있기 때문에 등장 확률이 좀 줄었겠죠 뭐. 자, 등산 준비하고 있고요. 이쪽 산에도 사당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알람 자체가 안 울리니까. 정상에 거의 다 와가고요. 어떻게 아무것도 없지? 코로그도 없네요. 코호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여긴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졌나? 왜 이렇게 땅이 파여 있죠? 자, 이쪽은 방향이 이쪽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.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기는 탑을 갔던 곳이니까 갈 필요가 없고 밑에 일렉트로 위즈로 보겠죠. 보이트 위즈로 보라고 뜨네요. 추측들은 필요 없고. 목숨이 하나 생겨서 약간 여유로워졌습니다. 자, 이쯤 원 다 왔고 여기나 올라가 볼까요? 지금 밑에 돌무대기 같은 게 두 개 있는데, 실루엣을 보니까 코로그 열매인가 보네요. 뭐야?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. 추진력을 받고 좀 빨리 왔네요. 보물 상자. 실버 루피. 좋네요. 넘어온 보람이 있어요.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람 따라 한번 가보자. 리절포스들이 엄청 많은 곳이네요. 현재 위치는 여기 타반타 대교 아래쪽인데 게이드 방향 쪽으로 이렇게는 아직 안 갔고 대서론 쪽도 뭐 거의 다 찍은 것 같고요.
그럼 이제 데스마운틴 구역이랑 여기 게드 지방 이쪽 지방을 아직 안 갔고 그다음에 메인 스테이지인 하이라이 평원을 아직 안 갔습니다. 일단 하이라이 구릉 이쪽으로 먼저 갈게요. 여기. 바람이 역풍을 부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? 그나마 이쪽이 올라갈 곳이 짧아 보여서 왔는데 사당 알림도 뜨네요. 오, 그래도 운이 있네. 자, 정상 쪽에 비 오나 보네. 올라왔고요. 여기 광산 꽤 있네요. 그냥 한 대면 깨질 것 같은데. 깨졌다. 운이 드럽게 없네요. 어떻게 올라오자마자 비가 오지? 미끄러지고 올라왔습니다. 자, 지금 잠자리 두 종류, 썰렁이랑 따끈 찌릿이었나? 를 구하면 다 구하는 것 같은데 이쪽인가 봐요. 뭐지? 나비가 따끈따끈? 이번에 찍은 것 같아요. 또 실패야. 포인트가 안 찍힐 때 찍히면은 찍었나? 됐다. 찌릿찌릿 호랑나비. 안 먹은 나비인 것 같은데. 썰렁, 따끈, 찌릿. 썰렁, 따끈, 찌릿, 잠자리. 잠자리가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사진을 좀 지워야 되는데 요거 하나 빼고 지우겠습니다. 어제 뭐그 고래 사진일 텐데 광장 많아요. 폭탄은 링크도 죽일 수도 있어서 던질 때 조심해야 되고요. 정 가까우면은 패링을 하면 되거든요. 이 타이밍으로 터지는 타이밍에. 잘안 돼가지고 잘안 써요. 그냥 폭파하면 바로 눌러주면 되긴 합니다. 못 올라가겠는데. 일단 이쪽으로 돌아서 가는 방법을 써볼까 했는데 길이 없을 것 같아요. 다섯 번 미끄러지고 셋, 넷, 다섯 번 미끄러지면은
체력이 없네요. 빗물이 떨어지니까. 끝났구나. 다행히도 뻘짓하면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갔나 봅니다. 누가 보면 수렵왕인 줄 알겠어요. 수렵밖에 안 하는. 자, 지금 방향 뭐였죠, 아직? 일단 오늘은 마라톤 접수처 근처에서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. 좀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요정 채집을 위해서 여기서 풀좀 뵐까 해요. 사실 그 요정의 샘 가면은 직방인데 오퍼하는 게더 귀찮기 때문에. 아,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올라올 때 사당 알림을 듣고 왔었구나. 그 망각하고 있었네요. 알람이 강하지는 않아서. 일단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. 약해지는 걸 보면 이쪽 방향이거든요. 여기 지나올 때못 들었었나? 일단 뭐 길을 건너야 되는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, 저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풀을 좀 베면서 요정 채집을 좀더 하고 끝낼게요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산속으로 들어갔어. 되었으면 귀찮게 할 테니 아침으로 넘기고 6시 반에 여기 지나간다. 이건가? 최신식 잔디깎이가 된 느낌.